예, 다음은 CS에서 포이치가 상대하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5번 에피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번에 펑션 하나 정의됐어요. Declaration에서 print1이라는 펑션을 만들고 포이치에다가 이 펑션을 넣었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포이치는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죠. 스택브릿지에서 포이치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처음에 있는 거, 처음에 들어왔던 거 요겁니다. 오브젝트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각각 들어간 순서대로 포이치가 불러내고 있죠. 근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포이치는 어디 쓰인다고 그랬나요? 포이치는 어레이를 위한 메소드잖아요. 그죠?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set에서 포이치를 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set 자체가 equal set이 곧 array라는 거죠. array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print1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번에는 얘는 잠시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print2라는 걸 쓸게. print2라는 펑션을 하고 그 다음에 key value를 받은 다음에 print2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는 argument 하나만 들어가서 value를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value만 뽑아냈는데 이번에는 argument가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는 뭘 출력할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보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object, object. 그 다음에 ptpt 쭉쭉쭉쭉 자 두 번 넣어줘.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console.log에서 포이치에서 하나만 value 하나만 가져오면은 결과가 좀 전에 봤던 결과고 그리고 key value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니까 array를 한번 보자는 거죠. const array a라고 하는 array입니다. 여기다가 2, 3, 4 5까지 하겠습니다. 5까지가 있고 여기다가 a.poich를 넣겠습니다. poich에서 print1과 print2를 해보죠. print1이었나요? 1 그리고 a의 poich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print2를 해보자. 그죠? 이 두 개의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잠시 좀 닫아놓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장 동작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처음에 print1 하니까 2345 얘가 2345로 나왔죠. 그런 다음에 print2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이렇게 2345 그리고 012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key value key value인데 지금 이게 좀 거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나와 있느냐 하니까 얘가 키예요. 뒤에 있는 게 키고 앞에 있는 게 밸류입니다. 어디서 순서가 꼬였네요? 순서가 어디서 꼬였나요? 키 밸류 순서를 20이 아니라 02, 1, 3, 2, 4, 3, 5 이렇게 보십시오. 뭔가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키가 2는 키가 0이 있고 0이란 키의 값이 밸류가 2고 다음에 1이라는 키의 밸류가 3이고 2라는 키의 밸류가 4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array라는 겁니다. 그죠? 요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set 같은 경우가 왜 print1 했을 때 그죠? 이 경우에 와 그리고 이 경우에 그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아놓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다음에는 반복되는 게 오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이게 오브젝트고 거기에 또 다른 오브젝트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얘가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를 이렇게 표시해 나갔습니다. 다음에 50은 50, 50 30은 30,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rray와 set하고 다른 점은
어레이 같은 경우는 0, 1, 2, 3 순으로 키가 순서대로 할당되잖아요. 근데 set 같은 경우에는 value가 바로 키가 된다는 거죠. value 자체가 키로 들어요. 이것도 value가 키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set에서는 키가 오브젝트도 키가 될 수 있고 number가 키가 될 수도 있고 string도 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